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음악과 환상적인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뮤지컬 안나 차이콥스키 클래식과 뮤지컬의 경계를 허문 신선한 시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는 이 작품 안나 차이콥스키에 열연하고 있는 두 명의 배우를 만나볼 거예요. 먼저 지난 3월에도 허지웅 쇼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풍 성량의 보유자 배우 김소영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가시겠습니다. 또 와서 너무 좋네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이제는 요식업계 CEO 만능 엔터테이너 테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어디서 이렇게 소리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3689 쓰시는 분은 어제 타방송에서 봤다고. 네네. 어제 타방송 어디 나오셨어요? 이제 M사에서. M사. 예, M라디오에 또 나가서 아침부터 예, 다른 뮤지컬을 제가 또 하나 더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동시에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러 왔다가 오늘은 예. 또 우리 안나 차이코프스키. 나의 사랑 안나 차이코프스키. 네. 홍보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한편의 뮤지컬은 그다지 네. 사랑은 안 하고. 거기는 제가 사랑하죠. 거기는 사랑하지만 오늘만큼은 네, 저는 한 곳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한 곳만. 아 동시에 두 개를 하시는 게 가능하구나. 네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이게 힘든데 제가 뭐 원해서 한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흐름이 왔을 때 예. 거절하는 건 제가 도가 아니다. 아, 왔으면 감사하게 하자. 흐름이 왔을 때. 네. 아. 사실 저 사랑의 부시착이라는 뮤지컬을 예.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시는지 한번 우리 요번 코너 진행하면서 네. 제가 한번 속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마세요. 궁금하네요. 3049 쓰시는 분이 소영 언니 지난번에 허지웅 씨에서 보고 완전 팬이 됐어요. 오늘도 멋진 라이브 기대할게요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프리다 이 뮤지컬 계기로 나오셨었는데 그때 아 노래도 너무 잘 불러주시고 근데 너무 정말 그때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프리다가 전회 다 끝까지 다 매진이었어요. 완전 와, 표를 구할 매진. 수가 없을 정도로 아, 네. 너무 덕분입니다. 아유, 와. 작품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박효영님이 태인이 너무 기다렸어요. 어제도 먹방 유튜브 봤습니다. 아니 볼수록 신기해요. 당신은 신기한 사람? 아. 먹방 너튜브가 예전에 찍은 것밖에 없을 텐데 예전에 찍은 걸 본 것 같아요. 다시 보셨네요. 지금 아마 이거 찍으실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피하고 있습니다. 먹방 하자는 권유가 있어도 아 잠깐 그러고 보네. 네. 그 저기 체중 조절 같은 거 하셔야 하잖아요. 체중 조절도 조절이고요. 예. 제가 이걸 몇 번 해보니까 예. 아 이거 찍는데 먹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지. 네네 이게 저 그냥 사실 많이 먹으려고 자랑하려고 먹어놓은 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제가 많이 먹고 있었던 건데 먹는 걸 찍으니까 먹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맛있게 먹기 힘들죠. 힘들어요. 예, 네, 힘들어요. 뭔가 찍고 있다라는 게 진짜 맞아요. 아, 너무 맞는 말씀이야. 네. 100% 이해합니다. 이혜미님은 태희 오빠 요즘 바쁜 스케줄로 몸살은 안 하셨어요? 팬들은 하루 종일 태희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아하. 앞으로도 대세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태희 오빠는 어쩜 그렇게 예쁘게 왕자처럼 웃어요? 잠깐만 고도의 안티 같은데 나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혜민님 제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진짜. 아, 아무튼 정말 두 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허지웅 씨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영 씨가 아까 이제 뮤지컬 프리다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네. 너무 놀라운 게 뮤지컬 프리다랑 이번에 안나 차이코프스키 네, 맞아요. 사이에 웃는 남자를 또 하셨어요. 네 아, 맞아요. 김수영 배우님은 뭐 일을 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소가 이런... 열이라는 소라고 네. 제가 소양이니까. 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 저는 제가 이 숨겨진 근육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숨겨졌다니요. 아, 그래요? 아니 늘 아, 그래요? 무대 위에 늘 의상 예. 입기 전에는 예. 늘 이제 편하게 몸 풀고 계신데 뒤에서 보면은 와 이분은 지금 전사 여전사 여전사예요. 깜짝 놀라요. 그 의상을 입을 때만 의상 속의 캐릭터가 되는 거지. 원래 소영 씨의 몸은 진짜 여전사예요. 야. 근데 제가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심지어 약간 그런 근육이 너무 많아서 근육이 왜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너무 열받지 않아요? 근육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왜냐면 이제 대극장에서 여자 주인공 하면 좀 약간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 옷 입으면 되게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은데 너무나 근육을
근육이 조명이 받으면 정말 이렇게 쫙쫙 갈라지죠. 멋있어. 쫙쫙 갈라지죠. 너무 멋있어. 거기 땀까지 나면은. 아. 다행인 건 요즘 좀 약간 여성분들이 근육 그런 그럼요. 걸 약간 그럼요. 좋아하는 추세라. 대세는 네. 근육입니다. 네. 아, 예. 3대 몇이세요? 아, 실제로 근육 운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안 해요. 아, 진짜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붙어요? 네, 저는 그리고 그 헬스장 가는 걸 진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해도 막 진짜 그냥 수영 같은 것만 하고. 신기하다. 네. 아, 체질인가 보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발레를 엄청 많이 하고 있긴 한. 그래서 근육이 또 다시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기 몸 조금 뒤꿈치로 든다고 근육이 저렇게 생기면 안 생기죠. 장단지만 너무 화가 원래. 나. 그러니까. 네, 저희 엄마가 매일 태릉인이 됐어야 된다고. 태릉인이 됐어야 된다. 아니라.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안나 차이콥스키에 출연하는 이 두 명의 배우 두 분이 아 둘 다 체력이 진짜 네. 보통이 아니신 맞아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네. 아, 맞습니다. 태희 씨는 허징 쇼에서는 이제 처음 뵙고요. 맞아요.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요즘도 요식업계 CEO로도 네. 많이 불리고 계십니다. 체인점 문의가 막 들어와요? 체인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 예, 저희가 지금 매장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직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프랜차이즈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육을 짧게 배우고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렇지. 되는데 예. 그걸 아직 저희가 못해서 예, 직영으로만 오래 배운 친구들한테만 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맛있다고? 저는 맛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죄송해요. 세상에 12시 42분 지금은 딱 밥때인데 아 지금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몰랐네. 그냥 상상만 할게요. 얼마나 맛있을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되는데 이거는 저는 프로그램 못 봤는데 인터넷 네. 게시판에서 봤어요. 아, 네. 게시판에 하도 많이 이제 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다닐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사업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사업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뭐 연예인이 훨씬 편하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였어요. 네, 뭐 이게 사실은 방송 영어더라고요. 이렇게 다 나올 줄 몰랐어. 개꿀이라고 개꿀. 개꿀. 연예인이 개꿀이라 그랬는데 이 개꿀이 너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뭐 그 짤이 있는 예. 너튜브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혹시나 해서 오해하실까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쉽다라는 표현으로 남으면 안 되고 저도 한 20년 동안 이 일을 했고 이석훈 씨와 이제 대화하던 중에 그게 나왔는데 예, 예. 이석훈 씨도 비슷하게 일을 했고 요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장사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 그 얘기 한다. 그러니까 하던 게 제일이다. 아,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연예인 개꿀입니다. 연예인 해볼까 하면 또 저는 그 사장님들한테 하시던 게 개꿀이에요라고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연기 잘하시고 노래 잘하시고 또 예능 잘하시던 분들이 사실 사업해서 네. 잘 안 된 이제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잖아요. 거의 안 되죠. 예, 그런 분들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태희 씨는 둘 다 잘했네. 다 잡았네요. 야, 좋겠다. 아 좋겠다. 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나 차이콥스키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 안나와 차이콥스키 이게 어떤 내용일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나 차이콥스키는 그 혼란스러운 그 혼돈의 러시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세 명의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는 그 차이콥스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사랑을 어우러 우리 그 세 명 지금 태희 씨가 맡고 있는 세자르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안나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그 시대 안에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예술가의 그런 자신의 신념과 희망과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의 이야기예요. 안나 세자르 차이콥스키 이야기구나. 네. 네. 아, 세 친구 사이에 뭐 약간 뭐 썸씽도 있고 막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예. 캐릭터를 잡을 때 각각 배우마다 설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소양 배우님이 하시는 안나는 차이콥스키를 짝사랑하는 게 좀 티가 납니다. 차이콥스키를 짝사랑하는구나. 네. 사실 사랑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좀 연민을 넘어서 약간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이것이 사랑일까? 연민
어장인. 어장.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어장에 이렇게 딱 던져놓고 어망 던져놓고 사랑일까? 그러나 차이콥스키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존중하고 그 옆에서 그를 지켜주면서 그에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친구이자 그를 그에게 굉장히 많은 연민을 느끼는 그런 한 예술가죠. 저도. 세자르는. 세자르는 뭐 극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안에서 당시에 금지되었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당신들의 뜻을 존중하나 예. 이 시대의 법에 맞게 잘 피해 다녀라 뭐 이런 느낌. 음악도 예, 음악도 각자의 음악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예술은 시대에 맞게 쓰여야 된다. 예,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그들이 해석하게 둬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이제 현실주의자. 네. 약간 냉철하겠구나. 냉철하죠. 네, 사실상 빌런입니다. 아 빌런이에요. 네, 사실상 빌런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죠. 아니 이거 네. 공연 시작하고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저희가 9월 3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네. 한 달이 채 안 된 건데 네네네. 김민주님께서 야 이분은 뭐 향한나 그러니까 이제 그 김소영 씨가 연기하는 네. 안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향한나 어제까지 7번째 봤습니다. 다 보셨네 거의. 어이구 야 향한나의 대사가 매번 달라지고 디테일이 하나하나 추가되는 걸 보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워요. 네. 워낙 지르는 넘버가 많아서 목이 아프시지는 않은지 매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는 향한나 최고예요. 매번 꾸준히 창작에 도전하는 그 용기와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창작이 저의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로서의 약간 사명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번에 프리다 나왔을 때도 그런 예.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배우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창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 그냥 나와 있는 대본과 나와 있는 노래를 그냥 받아서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 있고 그냥 기계적인 것 같은 배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가 만들어가면서 왜 약간 내 자식을 키운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성취감과 그 행복감은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배우로서 저에게는.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작 작업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네. 뭔가 이제 작업을 받았을 맞아요. 때. 근데 솔직히 이번 안나 차이콥스키가 제 20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아마 태희 씨도 그럴 거예요. 예. 왜요? 왜? 저희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출님께서도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대본 수정도 계속 됐고 약간 그런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진짜 사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원래 창작은 그렇거든요. 그 대본이 내가 안나로 내가 세자르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런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그게 창작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 태희님도 이게 똑같이 네네. 공감하시면서 힘들었나요? 네, 아마도 여기 참여한 모든 배우들이 네. 처음 느껴보는 수준의 고통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배우들은 그 작가나 연출님이 좀 의도한 그 목표를 두고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 쪽에 조금 더 이제 발을 디뎌가지고 함께 창작을 해가는 고통을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고통을 조금 더 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고통스럽고 각각도 갈등도 있고 또 협의도 있고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능숙해져야 되는 시간보다는 이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겪는 이제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죠.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겠다. 네,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좀 희망적이었던 건 그런 와중에 우리가 너무나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너무 좋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괴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들과 배우들 사이의 그 유대 관계가 엄청나게 정말 커졌고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의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무대 위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나 그의 의도를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끈끈하게 돼서 잘 만드니까 7번씩이나 부르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 이번 달에 그 시작했는데 네. 일곱 번째를 벌써 보셨다는 게 맞아요. 여덟 정말. 번을 보셔도 또 바뀌고 있을 겁니다. 예.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 네. 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3948 쓰시는 분이 소영 언니 오늘도 멋진 라이브 들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라이브 저희가 3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두 분은 원래 이번에 처음 만난 건 아니죠? 네네. 네. 사실은 그 전에도 창작 뮤지컬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창작에서 계속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창작에 가면 좋은 작품이다 하면은 김소영 배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건 진실이에요. 또 소연 입장에서 좋은 작품이다 하면은 네. 태희 씨가 있고. 아 그럼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그냥 저 솔직히 근데 이번에 안나 차이콥스키는 제가 거의 약간 끌어들였어요. 태희 씨를? 네네. 왜왜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한번 사실은 발을 한번 뺐던 작품인데. 오. 아니 그 소양 배우님과 뭐 그 프로젝트 콘서트 같은 거를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노래하는 소양 누나의 그 에너지를 보고 아 나 저 배우랑 또 하고 싶네. 아, 아 고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하는 걸 보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누나가 너 그거 하지 라고 이제 얘기를 다시 했는데 저는 이미 거절한 상태였지만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 네. 근데 저는 보자마자 정말 그 대본을 보자마자 와 세자르는 와 테이가 해야 돼 약간 그 테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 모든 것을 테이 배우가 정말 무대 장악력이나 특히 저희는 음악이 엄청나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차이콥스키이기 때문에 예. 음악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그 음악을 책임져줄 배우가 정말 테이 배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딱이다. 저 네. 역할이 테이가 딱이다. 네. 아까 한참 그렇게 설명했는데 세자르 역할이 뭔가 현실적이고 네, 빌런이고 매우 나쁘다. 정말. 정말. 나쁘지만 밉지 않게 하겠습니다. 밉지 않게.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두 분이 이제 워낙 친하신 것도 느껴지고 오늘 코너 너무 재밌어가지고 3부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맛에 산다 김소영 태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작곡가죠 차이콥스키 특히 이 장르의 곡을 쓰는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 작품 아시죠?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깎기 인형. 자, 이 장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체조, 2번 발레, 3번 댄스. 이거는 이걸 요즘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네. 소영 씨께서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다음 작품에 이거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요즘에 매일 아침에 10시부터 레오타드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레오타드? 매일매일 네. 정답보다 레오타드가 더 어려워요. 아, 그런가? 좀 힌트를 주세요. 예.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몸을 신체의 구조상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하얀색 입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발 천사처럼. 발 천사처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한솔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곡 MP3에 넣고 등교할 때마다 들었었는데 옛날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중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안나 차이콥스키에 출연 중인 배우 김소양, 태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영빈 님이 뮤지컬 잘 보고 왔어요. 두 분 노래 부르실 때 저도 모르게 두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봐야 하는데 최고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태희 님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뭔가 이 뭐랄까요? 인연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선영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태희님 아버지와 친구라서 태희님 나올 때마다 아는 척해요. 제가 참 착해.
어? 이렇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다고. 우리 아버지 친구가 많이 없는데. 태희님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첫 번째 네. 분이고 네. 두 번째 분은 김나혜님. 태희 씨, 야 저희 언니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야 언니 별명이 여자 태희였는데 그래서 더 호감이 가나 봐요. 태희 씨 너무 아, 보고 좋아요. 싶다, 진짜. 제가 남자들한테 인기 많거든요. 언니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네요. 아 재밌습니다. 송선미님께서 언니 어떡하냐. 아 죄송합니다. 나갔네. 아, 인기 있을 거야. 인기 있을 거야. 뮤지컬 안나 차이콥스키가 초연 작품이라 더 많이 궁금한데 미리 알고 가면 좀 더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희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방송에 나왔으니까 많이 보셨던 분들도 모를 만한 TMI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자르 입장에서. 세자르 입장에서. 네, 중간에 차이코프스키가 실제로 이 세자르 큐이라는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이분의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협회에서 막 고민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오버처가 예, 배경 음악이 세자르의 음악이에요. 세자르의 음악이고 나중에 그 상처 입은 독수리라는 넘버를 부를 때 그 폭격 소리에서 음악이 쫙 흘러 나오고 그 음악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데 그 음악도 실제 세자르의 음악입니다. 음악이야. 예. 근데 그 부분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지금 시나리오라서 제가 어떻게든 이걸 찝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에서는 표현이 정확히는 안 되는군요. 정확히는 안 되고 그냥 음악이 귀에 익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제 초반이니까 알고 들으시면 오 그렇구나 라고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네. 근데 맞아. 꿀팁이 저희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고 오시면 예. 그거를 찾는 재미가 엄청나요. 호두까기 인형, 그 다음에 뭐 비창, 그 다음에 뭐 교향악 그 6번 D단종가 그것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차이콥스키 음악이. 그래서 겨울날의 환상도 이 악장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들어보시고 오시면 이게 여기서 이게 노래 이거의 노래 가사가 이걸 입혀서 이렇게 나오네?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작품 볼 때 아는 노래 혹은 어디서 들어본 곡 나오면 네. 너무 좋죠. 네네네네. 또 차이콥스키 팬이시라면 더욱더 좋고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같이 보러 간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아까 그 협주곡 그 나온 거 들었지. 알레그로. 그때 예술이었다고 이러면 안 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들어도 된다고 해서 어차피 이 노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수향 씨 라이브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혹시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네, 안나가 부르는 작은 꽃이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음악도 잃어버린 차이코프스키가 다시 음악을 쓸 수 있게끔 안나가 설득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러시아 민요에서도 약간 그 가져와서 이 음악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작년에 창작산실 30분 리딩 공연할 때부터 이 작은 꽃 하나에 정말 너무나 꽂혀서 이 작품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중심에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낮 12시에 듣기에는 사실 조금 1시에 듣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아니야. 노래여서 좀 힘들거든요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족해도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족할 리가 없지 뭐. 지금 딱입니다. 평일 낮에 네, 여러분들 이제 언제 주말 오지 이렇게 나약해질 때 이 노래 듣고 기운 바짝 내야 돼요. 힘내세요. 혼쭐 나야 돼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작은 꽃 들어볼게요. 바짝 말라 향기 흐른 작은 꽃은 책갈 필 속에 오랫동안 깨워져 내 맘에서 멀어진 작은 꽃은 어딘가에 어디에서 피었을까 언제
작은 꽃은 어딘가에 고요한 들판과 숲그늘 어딘가 조용히 향기를 내는 작은 꽃 그 꽃은 어쩌면 이 책이 아니라 아직도 숲속에서 살고 있을까 그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을까 이 이름 모를 작은 꽃처럼 그 누군가는 내 맘 알고 있을까 이 말라버린 작은 꽃처럼 내 사나운 폭풍이 내 몸을 흔들어도 내 안에 간절히 매달린 작은 꽃 그리도 약하고 약한 너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나 그대여 얼어붙은 땅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대여 바람결에 내 마음 전해지도록 나는 소리 내어 울고 있는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 하나를 전할 수 있기를 작은 꽃처럼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김소영 씨였습니다. 야, 이 야. 아. 어디 잘 나왔나요? 여기 잘 제 노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이게 잘 부른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와, 이거를 와 너무 예술이죠. 대단하네. 이거 네. 진짜 보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와. 저렇게 에너지를 뿜고 예. 저렇게 대단한 배우가 아니요. 노래를 하고 예. 너 같이 할 거지 하는데 아니요라고 못하지. 누가 감히 아니요라고 해요. 너무 영광이지. 아, 아니 진짜 야. 이 노래에 담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수영 씨 그 저희랑 그 계약 하나 하시죠. 앞으로 작품 하나 하실 때마다 네. 제 목표가 이렇게. 허지웅 DJ님께서 예. 언젠가 제 공연에 한번 꼭 아니, 오시는 거. 근데 이 야 이 곡이 있는 공연이면 꼭 가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너무 놀라운 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네. 이수연님께서 청소기를 돌리다가 때려치우고 보름 그래. 라디오를 급하게 틀게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름. 아. 이게 낮 12시에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맞나요? 아, 공연장에 오시면 더 잘 부를게요. 네. 이거보다 더? 네. 이상우님은 근육이 없으면 넘버보다 신신할 것 같습니다. 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민경님은 소영 배우님 실제로 보면 성량 에너지 장난 아니에요. 내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맞아 맞아. 온몸을 다해 부르셔서 항상 감동입니다 하셨고 1105 쓰시는 분은 미쳤다 대단하다 김소영 배우님 하셨고 아유에피님은 이 칭찬에 더해서 아니 대체 그 목 관리 비법이 너무 궁금하다고. 아니 목 관리 비법은 태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우리 얼마 전에 저희 후배들이 이제 태희랑 저랑 이제 있는데
아니 형님 누나 진짜 목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진짜 목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희가 너무나 유쾌하면서도 약간 되게 제가 들었을 때 어 그러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줬거든요. 아 왜냐면 그 성대가 가장 예민한 근육이기 때문에 몸 컨디션 이제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아마 근육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신인일 때 뭐 좋은 프로그램 좀 잘해야 되는 프로그램 전날에 목이 다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요. 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훈련법인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인데 징크스를 없애는 쪽에도 좋고 그래서 최악인 목 상태를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나의 기본 목 상태다. 최악을 기본으로 생각해라. 네. 최악일 때도 어차피 우리는 해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어? 그때도 해냈을 때를 기본으로 두고 어? 내 목은 원래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웬만큼만 좋아도 오늘 좋은데? 진짜 좋은 날은 오늘 날아가겠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거 비법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자기 세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더 늘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늘 그 성대에 진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아, 나 목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늘 더 안 좋고. 더 안 좋아요. 네, 진짜. 아니야,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아지는 게 참 진짜 희한하게 그게 목이에요. 왜냐면 목은 정말 자기 맘대로 안 돼요. 아,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토닥여야 됩니다. 네. 아니, 알아야 돼요. 방금 이제 소영 씨가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그 라디오 라이브 역사 최초로 청취자분의 어떤 그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효 형님께서 라이브를 듣고 있었는데 블루투스 한쪽이 빠져버렸어요. 이 성량 때문에 블루투스 한쪽이 뻥 하고 나가버렸어 지금. 아 진짜 지금 저희 기술 감독님도 느꼈을 텐데 이 SBS 건물의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출력이 좋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까 마이크 지직거렸어. 그러니까 너무 세가지고 느끼시죠? 클리핑 나와서 클리핑 막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나 이게 처음 들었어. 이게 어지간하면 클리핑 안 생기게 안 생기게 이렇게 여유를 주시거든요. 그럼요. 헤드룸 있거든요. 진짜요? 출력이 엄청난데 여기가. 야 이게 이게 이걸 찢었어. 와. 감사합니다. 이런 분 처음 봅니다. 자, 우리 소영 씨만 원래는 라이브를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이 참 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 태희 팬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그냥 예의상 또 이렇게 그냥 부르시고 가셨으면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 누나가 네. 피를 토하면서 부르는데 태희야. 아, 진짜. 저 시간이 같아요.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 부를 수 있어요. 아니 MR이 저희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MR이 전달되면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MR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짧은 MR이 혹시 예, 있나요? 세자르 MR이 있긴 있는데 지금 급하게 밖에서 예.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은 되면은 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되면은 예. 찾을 수 있으면은 찾을 수 있다고 신호 한번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9931 쓰시는 분이 태형 요즘도 격투기 게임 즐겨 하시나요? 오랜만에. 한때 형님이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격투기로? 격투기 게임으로? 그런가 봐. 아, 제가 이거 그 유명한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걸 제가 한 2년 동안 진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노래를 잠깐 끊고. 아 정말 진심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하고 함께 예, 매일매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라게도 며칠 후에 이런 행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춘천에서 레저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데 레저 제가 초청이 페스티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여러분 춘천 사람들하고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오랜만에 저도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거기 가서 또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신 분들과 제가 대전을 하게 진짜 예, 손을 한번 맞대겠습니다. 웬만하면 아... 제가 왼손을 안 쓸게요, 여러분. 못하는 게 없네. 왼손 안 쓰고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 레버 안 건드리고 합니다. 예, 혹시 음원 준비가 됐나요? MR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거 사실 또 요즘 태희 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죄송하게도 노래가 아니라 이거예요. 호수 4104님이 햄버거 가게 갔다가 뵌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멋지고요. 네. 거기 혹시 그 직원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 뭐 기준은 누구든 환영인데 초반에는 아마 오시고 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훈훈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제가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나 또 음악하는 후배들 밖에 없고 예. 그분들도 사실상 작품이 없으면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일 없는 친구들 중에 우리 나 가게 할 건데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언제든 와라. 그래서 배우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홀이 좀 훈훈해요. 늘 그러면 가면은 배우분들이 어디선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건가요? 아, 서빙을 하고 있죠. 아, 서빙을 하고 있어요. 서빙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서 오세요부터 발성이 다릅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아. 예. 지금은 뭐 아무나 오셔도 환영합니다. 아이고. 알겠소니 부족해요. 다음에 공연을 보고 가서 햄버거를 딱 먹고 이렇게 하루 때가지고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수영 씨가 이걸 하네. 아. 태희 씨의 급하게 짭습니다, 라이브가 성사되었습니다. 제목이 예술가요. 예술가요. 예, 현 시대 예술가들에게 제가 지침으로 이래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세자르의 노래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태희 씨의 라이브로 듣는 예술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예술가 여러분, 시대가 원하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쳐야 합니다. 혼란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시대의 예술가여, 너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라. 의욕 많은 예술가여, 너의 심장을 느껴라. 하나 된 세상을 위해. 오! 아, 시원하다. 아, 깔끔하다. 짧다. 누나 미안해요. 나 너무 줄여서 노래했나? 그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작은 꽃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요. 예. 제 다음 노래 세자르 노래가 정말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 저런 식의 노래가 나와요. 그럼 작은 꽃은 스르르 잊혀집니다. 아니, 무슨 소리? 정말.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이 곡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너무 좋죠. 예. 이게 원래는 길어요. 네. 원래는 엄청 길고 막 앞에 예술가들이 막 혼란이 하게 있으면 제가 막 권유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아주 임팩트 있게 아, 근데 짧게만 했습니다. 막 폭발하기 전에도 네. 앞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부분이 거기 전주 부분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성공했네. 대단합니다. 김한솔님께서 오늘 허지웅 씨 너무 좋다. 아니, 원래도 허지웅 씨가 너무 좋은데 태희님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님은 보는 라디오로 보시다가 이 자세에 주목하셨습니다. 아, 네. 아, 맞아. 아니, 어떻게 앉아서도 저런 성량이 맞아요. 나올 수 있나요? 대박입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래 설라 그랬는데 에, 카메라가 앉는 거에 고정돼서 제 둔부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 진짜 시원했어. 서복영님이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너무 멋지세요라고 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정말 참.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가성비 좋네요. 즐겁네요. 가성비 좋아. 가성비 좋아. 아, 저는 사실 그 오늘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라이브하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성심성의껏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 저는 그 내심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니까 더 기분 좋네요. 맞아요. 저희 둘이 어저께 같이 공연을 하면서 내일 허지웅 라디오쇼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둘이 되게 행복해하면서 막 둘이 막 분장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두 분 다 앞으로 뮤지컬 할 때마다 나와주시는 걸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런 진짜? 어떤 새 소식들을 제가 놓쳐버렸네요. 이거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어제 곡을 리메이크한 모놀로그라는 곡을 아유, 뭐. 지난 일요일에 발표하셨어요. 네. 이런 걸 얘기해야지. 아이 뭐 대충 불렀는데. 아 대충 불렀다고요? 뭐 이거 뭐 예, 어려운 노래도 아니고 뭐 대충 불렀는데 예, 엄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는 10월 30일까지 공연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나 차이콥스키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정말 가슴 아픈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10월 30일까지 놓치지 말고 와주세요. 네, 저희는 그 지금 날씨 좋잖아요. 산책하고 싶을 때 저희 공연장 오면 됩니다. 네. 숲속에서 함께 오케스트라와 고급진 이야기 음악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발레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김소영, 태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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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